여기는 이제 차와 갈 수 없는 곳이라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, 야, 경치도 너무 좋고요. 어, 이건 진짜 완전히 이 제가 그 베트남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그런 현지 느낌. 네. 뭐 호이안 그 유명한 관광지는 다 저쪽에 있긴 하지만 관광객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섬까지는 아마 잘 안 오셨을 거예요. 근데 어, 저도 처음이거든요. 네. 어, 근데 왜 그 처음 갈 때 느끼는 그 기분 막 뭐 찌릿찌릿한 느낌, 네, 그런 게 들고 있어요. 네, 소들도 있고요. 아, 여기는 거의 때묻지 않은 섬 같은데요. 와. 여기 이름이 김봉 빌리지래요. 김봉 빌리지. 와, 여기 진짜 안전이 100% 현지. 100% 현지 마을인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네요.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히 어촌 마을인데, 네. 차가 한 대도 안 보이죠. 차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. 어촌 마을인데, 이제 여기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부 이제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를 끌고, 그 호이안 이제 바닷가 쪽으로 쭉 나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갖고, 네, 여기로 들어오나 봐요.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는, 네, 생선 같은 거 길거리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팔고, 그 우리나라 뭐 소래포구처럼, 뭐 물론 사이즈는 무지하게 작지만 그렇게 파는 것 같더라고요. 물소 있다고. 와, 반대쪽도 이뻐요. 아, 여기는 이게 소를 그냥 아무데나 막 풀어놓고 키우나 보네. 지금 화면에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중간쯤에 저기 물소 한 마리가 누워있고요. 야, 경치 너무 좋다. 아,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. 와, 하늘도 이쁘고, 확실히 이렇게 논이 쫙 펼쳐진 데가 하늘이랑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저는 계속, 네, 계속 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어요. 어, 여기에도 뭐 있을 건 다 있네요. 그냥, 네, 뭐 백화점하고 극장만 없다 뿐이지. 아, 여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 있는 거 보니까 학교 같은데요. 어, 왠지 그냥 제 느낌에, 어, 주차도 좀 많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식당가인가요? 맛집 거리인가요? 아, 김봉. 아, 여기가 이 김봉이라는 이 마을의 시장이래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구나. 야, 와, 완전 진짜 완전 전통 베트남 재래시장이에요. 오. 오케이. 아, 여기는. 아. 여기서 내려서 뭐 이거 구경해보라고 하는데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포토 오케이? 예, 오케이. 와, 여기는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조각을 해서 이렇게 파는 데인가 봐요. 야, 이거 그 호이안에서 유명한 그 일본 교잖아요. 그죠? 네, 요거. 오, 이것도 만드느라고 되게 고생했겠다. 네. 이렇게 잉어도 만들고. 오, 나름 다 꽤 오래돼 보여요, 여기 안에가. 완전 진짜 100% 재래시장. 네, 진짜 베트남 사람만 오는 재래시장이에요. 아, 이렇게 할머니들이, 아, 모자 쓰고 팔고 있고, 여기 계란도 아줌마 팔고, 네. 아우, 재밌네요. 저기는 이제 고기 섹션인가 봐요. 네. 그래서 돼지고기, 소고기 뭐 이런 거 잘라서 팔고 있고, 네. 바나나도 팔고. 이야, 재밌네. 오, 이건 뭐지? 오이인가? 되게 기네요.
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. 와 진짜 베트남 시장 너무 재밌다. 아 저기 생선도 팔긴 하네. 저것도 한번 가서 찍어볼까요? 앞에 네, 바나나도 파시고 그 다음에 와 여기 생선 이렇게 다, 아 저렇게 칼로 다 비늘 다 벗겨서 네, 팔고요. 오, 새우도 있고 뭐 다 있어요. 와 연어 머리도 파네. 이것도 베트남 바다에서 잡히나요? 오 저기 새우 파는 거 저기 새우가 살아있어요. 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어부 아저씨들이 잡아서 여기서 직접 파는 거야. 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 냉장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기들은 전부 다 오늘 잡은 거야. 그죠?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파리가 무지하게 많이 붙기는 하네요. 자 아무튼 재래시장 투어 잘 봤습니다. 자 그러니까는 관광객들이 킴봉빌리지에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를 타면은 여기 킴봉빌리지에 온대요. 그래서 아 여기 킴봉빌리지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해서 이 친구가 띠가 네 뭐 손으로 막 뭘 치는 흉내를 내면서 뚝뚝뚝뚝 이러길래 네, 와서 봤더니 그 우리가 베트남 여행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념품들 있잖아요. 왜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것들. 아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서 손으로 제작하면서 오케이 고 손으로 제작하면서 네, 만드는 네, 그런 데인 것 같아요.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가방도 팔고 뭐 이렇게 보이시죠. 네 이런 것들도 팔고 뭐 그래요.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저 안쪽 골목은 완전 현지인들이지만은 여기 이 강변 앞에는 이렇게 기념품 가게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관광객들 네 관광객 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저 앞에 보이셨나요? 저 배를 타고 많이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케이, 오케이, 박싱바우. 가격이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진 않아요. 아무튼 근데 마을은 그냥 뭐 조용하니 이뻐요. 제가 보기에 그냥 여기 배 타고 오신 분들은 시간 그냥 짧게 해서 여기 기념품만 보고 가시다가 끝날 것 같고, 아 조금 뭐 저처럼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들은 네. 좀 안쪽 동네 아까 전에 제가 봤던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네 진짜 더 베트남을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. 아 근데 보니까는 모르겠어요. 그냥 제 느낌인가요? 그닥 그렇게 네 가격이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자 아무튼 킴봉빌리지는 뭐 이런 네, 베트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기념품 같은 거를 만드는 데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제 예상이 맞았죠. 네, 이 친구가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면은 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면은 40만 동이래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사면은 네 반값에 20만 동에 살 수 있다고. 자, 이런 거 벌써 뭐 물건 한 개만 사도 일단 만 원 절약하는 거네 그러면. 그래요. 이러니까는 역시 또 역시 현지인들과 다니는 네 이런 네, 투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요 코코넛 그릇으로 만든 요게 예. 요게 2달러고요. 2달러. 요거 2달러. 사바. 요거 이쁘네. 예. 그다음에 저 병 요거는 3달러 작은 거. 저 위에 거는 4달러. 요 아래 거 넓은 거 3달러. 저 위에 거 7달러. 그리고 요거 나무로 만든 요 오토바이 요거는 5달러고 베트남 특징도 없는데. 아, 이거는요? 3달러. 아, 이거는 3달러. 1달러. 아, this $1? 예, $1. 아. 아, 원돌라. 이거는 됐어. 4달러. 8만 동. 아, 아무튼 그러네요. 부채는 1달러고 뭐 이러니까는 1달러. 2달러. 1달러. 2달러, 3달러. 네, 빅사이. 요거는 이부단에. 아, 큰 거는 요거는 3달러래요. 생긴 거는 우리나라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한 것 같아요. 아, 요거는 또 2달러짜리고 아, 요거는 호얀 그림이. 호얀, 예, 호얀. 아,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. 예. 네. 이렇게 호얀 그림이 있어요.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버스들 보이세요? 네. 여기, 그 다음에 저쪽에. 와, 이 관광버스들이 거의 전부 다, 네, 전부 다 한국 사람들, 네, 단체 관광객들 버스래요. 진짜 많이들 오시는군요. 와, 대단하네.